혈중에 나서시오. 뭐가 보이시옵니까? 이것이 진정 내 어머님이 누구의 짓인가? 조정의 절반이 폐위의 찬도가. 조장군은 간신 임상으로부터 자신의 어머니 폐비윤씨가 잔혹하게 사살될 때 입었던 피의조는 금삼을 전해받고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합니다. 사역잔치에 가루가 되도록 분골하. 이 사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바로 간신 임상원과 임춘재였죠. 이 붓은 한번 잡으면 내 손을 놔주질 않으니 내 덕분이지. 멋지구나. 참으로 멋져. 아주 마음에 드는구려. 망극하옵니다. 저는 예술에 많은 관심과 재능이 있었습니다. 두 관심은 연산에 마음에 들기 위해 딸랑거리는데 걸작은 못될 듯하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버려야겠군. 이로써 그림이 소신의 것이 되었으니 전하의 명성에는 누가 되지 않을 것이고. 역시 제조다. 퇴근 후 임춘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기생원을 찾습니다. 그림을 제게 주시면 더한 것도 보여드리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처럼 노는 법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숙독을 원샷 할 때마다 옷가지를 하나씩 벗는 게임을 제안하고, 그럼 내 친히 임금이 노는 법을 보여주마. 설중매는 자신이 유리한 이 게임을 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술고래 임춘재의 승리. 방금 다 마시지 않았느냐? 대감, 제 넘게 농을 좀 쳤으나 진정서를. 이 싸가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이놈들이. 아이고, 이놈이 트집이라도 잡히면 어쩌려고 이러는 게냐? 드나드는 대소 실력을 며치면 천연들 주둥이는 망근해야 된다느냐? 식솔하나 건사 못하는 권세타니까. 자신의 둘째 아들이 연산군을 비판한 지로 처형된 날에도 잔치를 열 정도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며 뭐든지 하는 존재였죠. 생포가 그게 더래. 시작부터 나쁘지가 않구나. 가자! 간만에 형제간에 사냥을 나왔는데. 예, 아주 좋습니다. 연산은 궁궐 안에서만 노는 것이 성에 차지 않아 서울을 중심으로 사방 몇십 미를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터로 만들어 군사대가 난잡하게 즐깁니다. 내기로는 뭐가 좋겠는가? 이번에는 진선대군과 함께 사냥을 나온 연산은 짓궂은 장난을 치다 경주를 제안하는데, 나타난 자객은 연산을 공격하고, 사실 연산은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각에 늘 사로잡혀 있었죠. 또 환영을 부신 듯합니다. 급히 전하를 매셔야 되니까 어서 벗어라 이놈들아. 살려주시옵소서. 전하의 장녹수도 전하 노비 출신인 것을 어서 돌아서 엎드리거라. 의원은 은녀들을 이용해 연산의 환부를 치료합니다. 태양을 어찌 생각하는가. 전하도 같다고 사료되옵니다. 전하께서는 만백성의 태양이시니. 전이 듣고 싶은 말만 쏙쏙 해주는 숭제. 조선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가? 전하, 옛 제왕들 치고 죽어 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사옵니까? 하루에 천년의 쾌락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나이다. 우리 백돌의 입맛에 맞게 내 다 준비시킬 테니. 한편 임승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과 반대 세력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는데, 다름 아닌 색을 좋아하는 왕을 꾸셔 채용사라는 기생 양성학교를 만들고 그 명부에 자신이 싫어하는 대감들의 딸과 부인 이름을 모두 써놓은 것이었죠. 이에 조선 전체를 살필 수 있도록 채용사의 전권을 하사하겠노라. 이라! 뭐야, 이거는 정자가 아니라 궐을 지어도 좋겠소. 궐도 좋지요. 지금은 녹수를 무시하면 아니 되느니라. 강한 놈은 적고 약한 놈은 적히는 것이지요.
지금껏 행한 모략과 뚜쟁이지. 전하께서 승평 부인의 방에 드나드실 때 나도 매번 그 자리에 있었거늘. 제 누이를 밤낮 겁탈한 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산보다 차라리 뚜쟁 인생이 낫지 않은가. 그래. 불알 두 쪽이 성한 사내라면 쏙 뺄 자신이 싸웁니다. 결국 임금도 사내가 아니옵니까? 이거 은평무집이 대대적으로 시작되는데 가난한 자는 직접 지원하기도 했죠. 내가 등하니 이거 참 어찌 설명을 하면 좋을까. 늙은 자라 휘날리며 홍패 뿌려대는 꼴이 역병 귀신무라. 충신 바쳐 자원하니 눈물 없이 못 볼 풍경인데. 이만하면 얼추 구색은 갖춘 것 같구나. 그만! 자네 여식과 하루 기울이는 술잔으로 다 면해 주려는데. 고리로 계집질하는 건 여전하시네요. 자네도 솥을 버는 건 여전하군. 임춘재는 자신에게 섭섭하게 대했던 대감을 찾아가고 대감님께서 상소라도 올려 딱 한마디라도 거들어 주셨어도 몰랐을 일인데. 그의 딸도 은평으로 뽑아갈 거라고 시원하게 복수합니다. 이 지팡이 땅하고 다 내놓고. 하여간에 말이오 지발 내 눈에 띄기만 하라고. 그놈들 껍데기 그냥 싹 다 벗겨보라니까. 한편 승재는 우연히 백정쇼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지껏 본 연인 중에 가장 예쁜 단이를 보게 됩니다. 한신령이지 어디 백성들의 죄였던가. 저 높이 벽을 지은 저 안쪽을 벌하겠노라고 지금. 맑고 검은 공작의 눈에 반퍼선 코에 콧날에. 년의 얼굴을 어찌 보려고 하십니까? 누구냐? 단이는 아버지 빚 때문에 운평이 되기를 희망하지만 승재는 백정이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러하겠지. 아셨네. 아베비지 태산입니다. 그러니 제가 노크라. 이제 그만. 들어가자. 예. 가. 하지만 다니는 신분을 위장해 은평으로 들어오고. 애초에 저런 식으로 쓸 작정이었습니까? 백년에 한 번 빛나는 그 진귀한 가시연꽃. 놀란 것 뿐입니다. 천한 백정년 주제 어디까지 버틸지 지켜보마. 연사는 기다리던 은평들이 왔다는 소식에 벗은 말로 달려나갑니다. 그래 고개를 들어라. 북한강 계곡에서 목욕도 하고 호랑이 사냥도 함께하고 놀이터를 보여주마! 공부하던 곳을 기생양성소로 바꿔버리는 연상군. 지지냅니까? 좋은 저러미를 구했으니. 한편 이런 연산의 폭주를 탐탁치 않아하는 무리들이 반란을 서서히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하면 누굴 추대합니까? 국의 교접에 있어서 너희들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가 싸든 잘만 받아내면 되는 거죠? 아! 누가 전하의 승은을 입어 흥청이 될지 혹은 관노나 최대한 자신의 신경을 은유로 표현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은평들은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채에 거루는 넣어라. 홍문을 축소시켜 감을 예민하게 할 것이다. 딱 두 여인이 용호상박이더라. 신발을 쓰지 말고 혀로만 자극해라. 오늘은 은평들이 중간 점검을 받게 되는 날.
굴러가는데. 중매가 나와 자신의 존재감을 뽐내는데 다 백마의 가운데 딸이는 이리 찰나 봤음에도 군계일학이라구나. 단위도 이에 지지 않고 연산군의 어머니가 사사당한 것을 은유하는 시를 읊어 연산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능주족, 그 맛이 어땠느냐? 슬펐습니다. 연척삼이 말로 흙속의 진주로구나. 내 마음이 너무도 허하고 외롭소. 천하의 진민은 그 때를 기다린 자만이 맛볼 수 있다 하였으니 하필이면 천연이 눈에 들어오다니. 녹수는 자신이 키우는 중매를 제치고 단이가 혹시라도 왕의 후궁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게 되고 아니라도 맛을 볼 한은 있으니 매일 밤 혼자 어딜 그렇게 댕겨오시나? 어딜 다녀오든 댁한테 구할 이유가 있습니까? 얘들아! 멋지라는 것이냐? 그날따라 소인의 가슴에 큰 파도가 일었는데 다니의 무의를 보던 승재는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다니는 예전에 자신이 짝사랑했던 여자아이였고 다니 아버지는 승재의 아비 사홍의 모략으로 왕의 어명에 의해 목숨을 잃었던 것이죠. 예, 얼어있던 끔찍한 기억이 깨어난 것이다. 승재는 다니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곳에 들어왔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울지면 기뻐하겠느냐? 이 검도 알고 있는 것을. 자! 딸녀는 여자 차도가 없는가? 눈에 드는 일마다. 하필 승재가 다니를 마음에 품었다는 사실이 설중매의 입에서 판부서를 거쳐 사홍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사홍은 다니가 못마땅해집니다. 어찌됐건 계획대로 연인은 열리고 다니는 준비한 칼춤을 추는데 보다 앞서 반란군 만식이 형이 쏜 화살이 연산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갑니다. 명나라에서나 쓰이는 희귀독인데 해독질세 처방아 그걸 써야만 했습니까? 그 천한 백정년이 전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어찌 두고 본단 말이냐? 이런 한심한 놈! 같이 순종과 아부와 미봉으로 받을 셈이냐고요? 이놈이 어머니 왕이 왕이란 말입니다! 이놈이 가족까지 일탱시킨 재미를. 순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동안 이건 용모입니다. 한 눈에 가시 같았던 대감들을 용모를 꾀했다는 두 명을 씌워 잡아뜨립니다. 경거망동하면 어찌될지 알겠네. 승재는 환희에게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결국 이 꼴이 되는 것이지. 왕을 비방하는 시한수를 들켜 결국 참수를 당하셨지. 그만하시지요. 내가 널 막을 것이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날 막으. 다니는 뜻을 굽히지 않고 연사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노렸다는 누명을 쓴 대감들을 하나씩 처참하게 저세상으로 보냈는데 나와 같이 표적을 맞...
활시만 놓아라. 예, 전하. 중인이 여인네들 적가슴이 피. 아닙니다. 그걸 어찌 증명하겠느냐? 이들을 갈갈이 찢어 대지우리의 먹이로 던져 죽어라! 그의 광기는 나날이 더해가기만 합니다. 탈락자가 꽤 많구만. 향일화, 소향, 설중매. 한편 춘우제는 단일을 최종 합격자에서 고의적으로 탈락시킵니다. 그 길을 열어주니가. 그런데 설중매의 게임에 넘어간 판부사의 부지김에 왕은 다시 설중매와 단일을 데려오게 하고 그러게 하라. 안 그래도 이 아이들이 못내 아쉬웠거늘 내 최종 결승을 치르겠노라.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더니.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집 못 가집니다. 목이 달아나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마음이 급해진 춘재는 단일을 찾아갑니다. 거구나. 흥분하면 지고 나나도 또한 지는 것이다. 확고한 단위의 마음을 확인한 춘재는 기왕 할 거면 절대 지지 말라며 연산을 무너뜨릴 고급 스킬을 알려줍니다. 그 혓바닥을 먼저 잘라내야 시작되겠구만. 아주구나. 그런데 연산은 중매와 단이 두 사람을 싸움 붙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림을 그리는데 벌써 지진이냐? 저저 할래고 결국 단이가 승리하고 연산이 중매의 목을 배려하자 단이는 중매를 감싸안습니다. 정화는 명일 침소로 드릴 것이니 그리하시오. 야양 떨면 놈이. 한편 순재는 결국 자신의 속마음을 연산에게 털어놓습니다. 그 아이 제게 주십시오. 네 목숨과 바꿀 만큼 그 아이를 원하느냐? 이 난세를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인생은 풀린 뱀에 친 이슬과도 같은 것을. 빨리 좀 멈추게다오. 네가 진정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빨리 좀 멈추게. 연산의 멘탈이 나갈 무렵 장노수가 와서 데려가고 이 몸이 매실 터이니 그만 물러가시오. 궁할 시간이오. 이는 드디어 결전의 날을 맞습니다. 널 지켜. 그 왜 부탁이었습니다. 춘재는 단위를 몰래 빼돌리려 했지만 이를 눈치챈 단위는 설중매로 맞거치게 해버렸죠. 단위를 막기 위해 춘재는 빗속을 달려가고 모두를 해하라. 저 흥청년도 내 널 품을 날만을 기다렸네니. 가끔은 뒤집어버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세수 안에 맞춰보시옵소서. 사람이 타는 것이냐? 조금 가까워지셨습니다. 쳐주시지요, 전. 오늘 그물에 뒤집힐 배는 바로 너로구나! 누가 사주했느냐? 왕의 목숨을 노렸던 대가는 컸습니다. 다니의 지인이 참수당하는 것은 기본. 기차려라, 제발! 대령했사옵니다. 김일손 대감! 아버지 김일손의 유골을 가져와 해머로 부셔버립니다. 이놈이 무천한! 참으로 불쌍하다 우리 전하. 무엇이라? 제발 인간은 되시오. 타옹은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연산에게 청하는데 연산은 이 노신은 목을 취하시고 저놈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산은 사옹이 자신을 폭주하게 만들기 위해
어머니의 가짜 유품으로 도발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품을 태워옵셋소이다. 품모로 사사되신 것이 사실이오니 다시 묻겠다. 나는 간신이고 또한 아첨으로 주군의 눈을 가려 나라를 말아먹으니 너는 망국신이다. 정인마저 갖다 바친 아들놈이라니. 어서 찌르시오. 제조에게 내리는 성인이 변함없는 충을 보여주게 해. 선제는 단일을 몰래 궁궐 밖으로 빼내고 반란군 무리를 찾아갑니다. 흥청년이 망청년이었구만. 어찌 때를 놓쳐 세배를 띄우지 않을 소냐. 민심이 극에 달한 그 순간에 거사를 연사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흥청들과 새로운 파티를 만들라 지시하고 밤에 못 기다리겠는가. 천재는 왕에게 내시의 옷을 입혀 흥청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잘했어. 왕이라고 하면 다들 목소까지 묻어. 입장 한번 놀아보자. 다들 어디 있느냐? 이놈이 해야겠구나. 이놈이 단단히 미쳤구나. 어서 검을 거절해줘! 목숨이 위태로워진 연사는 춘재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데 내 이놈! 미쳐진 놈이 날 그런 눈으로 쳐다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것이냐? 최악일수록 권세가 쏟아진 모두가 길을 쓰고 더 최악이다려고 하지. 본디 아기는 더 악한 자에게 쫓겨나는 법이다. 흥근으로 남으시 없어서. 그 이상한 아이라. 춘재는 연산에게 마지막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라며 문을 닫아버립니다. 문이 열리고 반란군이 들어옵니다. 임순재! 단도 왕을 처치하기 위해 칼을 들이대고 순재는 단이의 칼에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내 마지막을 비웃어줄 수 있다면 아저씨! 간신으로서 제 몫을 다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간신이 무엇이더냐? 우리가 먼저 왕을 찾아서 죽이면 되는 거야. 권세는 잡아둘 수 없는 것이지. 헛소리! 미끄러져! 임상옹이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하자 춘재는 스스로 자결하는데 지금의 임금을 만든 죄 아비의 못난 자식의 죄값까지 다 지고 가겠어. 아이고 이거 용우를 잡았는 자로만 독사 두 마리구만. 내 원대로 천년의 으뜸과는 간용으로 남을 것이다. 니놈들도 내 흥청이 탐나느냐? 영화 간신이었습니다.